안녕하세요. 서울 네트워크 뉴스입니다. 마포구는 그린파킹 및 주차 공유 사업 희망자를 모집합니다. 마포구 박홍석 구청장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린파킹 및 주차 공유 사업 희망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린파킹 사업은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. 이 사업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택가 이면 도로를 정비해 안전한 보행료를 확보하고 여유 공간을 녹지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.